I miss you. I'll see you guys soon. 이따가 볼게. Mom and Dad, Ben and Jack. I love you.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둘이서만 나눠? 응? 애기. 유진아. 엄마 어디 앉아요? 알았어요. 됐어요. 맘. 야. 맛있어요. 그래? 아까 수제비 안 먹겠다 그랬잖아. 에휴. 이 집안에 그런 재미 없이 어떻게 여태까지 있었겠어요. 에휴, 정말. 돌이야? 맛있습니다. 유성아. 야. 그래도 한국에서 충분히 잘 지냈어, 그렇지? 예. 날 볼 것이 볼 거야. 그렇지? 아무래도. 유성아, 가서 잘해야 된다. 응? 아르바이트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, 그렇지? 응? 그리고 엄마한테 막 응급한 상황에 카카오 같은 거 이렇게 놀라게 만들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어. 마, 그는 재미가 그거 재미? 없으면 재미가 아니, 하나도 없잖아. 유성이 너무 불안한 게 얘는 그 카카오로 엄마 왜 엄마 그걸 한 일곱 번을 해. 그러면 그거 딱 보면은 너무 놀라게 되잖아. 나 그거 할 때마다 막 웃어. 'Cause I know, 아니, 그게... 엄마, I know that you're gonna be like.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거 해. 그러면 그러지 마. 막 없으면 얘는 너무 심심해. 얘는 준이 놀래게 하려고. 그럼 이제 패킹하고 그러니까 짐 이제... 싸고 준비해야겠다. 너! 유성아. 슬퍼요. 진짜로 슬퍼요. 4개월 이렇게 지나갔어요. 네. 좀 아쉬워요. 슬퍼. 모자지? 응. 가져가. 오, 냄새 하나도 안 없어. 어, 당연하잖아. 내가 너니? 뭐? 여보. 예스가. 왜? 땀 왜 이렇게? 아 더워서 그래 아까 요리해서. 설거지 내가 할게. 아니, 하지 마. 여기다가 해야 돼 어차피.
지켜보세요. 괜찮습니다. 가시면 멋있는 시간이나 보내고 또 오세요. 그 22년 전에 아빠가 처음 캐나다를 간 거지. Yeah. 엄마 만나러. I know. 어? 캐나다란 나라를 그때 처음 간 거지. 근데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엄마도 나와 있었고 할머니 하빠빠도 나와 있었어. 처음 보자마자 yeah. 어서 와 아들아. 할머니 하빠빠가 아들아. 그게 나에게는 캐나다였어. 그래서 캐나다는 나한테는 지금 엄마 아빠 같은 그 따뜻함이 있어. 그렇다고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할머니 아빠는 딸을 그렇게 보내고 사실 22년 동안 할머니 아빠만 있었잖아. 그잖아. 외로웠지. Yeah. 그잖아. 저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잖아. 근데 좋은 친구가 떠난 거잖아. 근데 그 자리를 22년 만에 유성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. 이따가 볼게. Mom and Dad, Ben and Jack. I love you.